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들을 그들이 그들의 스스로의 그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이 드러난 그 상징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허물어뜨려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는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지 생각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보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이 에돔의 방식대로, 이 에서의 방식대로, 사랑받지 못한 자의 삶을 그 삶대로 나는 똑같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쌓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정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쌓아봐라. 세워봐라. 내가 반드시 헐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려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악한 백성의 모습으로 그들이 악한 지역에 살았던 악한 땅의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남겨두겠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입이 그것을 악한 지역에, 악한 땅의 모습으로 악한 자들이 살았던 악한 모습이 드러났던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바로 그 땅의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를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맺혀진 그 언약의 자리가 바로 그 저주의 자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갈갈이 찢어 버리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내 예배의 자리에서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러내고 보이고 있는지, 내가 내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것을 쌓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쌓은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내 손으로 쌓고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자의 모습인지, 내 삶을 그 저주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도록 그대로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성전을 쌓으시는 그 언약의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등 뒤를 돌리고서는 떠나가 버린 자로서 지 힘을 가지고서 내두 손을 가지고서 쌓아 올려서 지금 그것을 나의 철옹성으로 가지고서 그래 이게 내 신앙의 상징이고 내 신앙의 모습이고 이게 내 십일조의 자랑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그렇게 내두 손으로 쌓아 올린 것 아래에서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그 언약의 호렙의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갈갈이 찢어버리셨던 바로 그 호렙의 자리인지 우리 성도들이 보시란 말입니다. 그 성전의 자리는 내가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는 내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에 그못 박힌 두 손자락에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모습이라고요. 그 모퉁이 돌의 자리를 그 반석의 자리 위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것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쌓아 올리는 대형교회의 모습, 그 초대형의 그 건물의 자라, 나는 헐리라.
나는 네가 그 십일조의 모습으로 그 십일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목매 놓고 있는 그 돈봉투의 십일조의 철학을 가지고서 쌓아올린 그런 건물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리겠다라고. 그때도 찢어버리고 지금도 찢어버리고 장차 세워지는 그 모든 자리 역시도 다 갈갈이 찢어버리시겠다라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이 땅의 힘, 그 애굽의 그 군대, 그 전차의 모습, 그 군인의 창과 칼과 그 방패, 그 기병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눈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그 세상의 힘자락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곳에 나아가서 그 이방에 타락한 죄악의 자리와 똑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똑바로 청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그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불러내린 것도 아니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늘로 그 힘을 가지고서 기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사다리를 두고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 되어져야 될그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백성의 모습으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불러내린 게 아니라 우리의 드려져 있는 그 지극정성의 모습으로 거기에 감화감동하셔서 진인사 대천명의 모습을 가지고서 정성을 다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불러내린 게 아니라 그 약속한 성령이 내려올 자리에 거기에 머물도록 거기에 기다리도록 하시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 행하심의 모습을 이룬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약속하심에 변치 않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내 예배의 처소에서, 내 말씀에, 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똑바로 하시라고요. 내가 불러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청의 모습으로 강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잘못되게 말씀을 가지고서 잘못되게 실천하는 그 신앙의 여정 아래서 이게 기도라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쌓아 올리는 것, 하나님께서 갈갈이 찢어버리시는 거라고요.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성도의 발걸음이 따라 올라가야 될그 이정표란 말입니다. 모세의 발걸음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무엇을 들었고 그 들음의 모습에 모세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을 향하여서 그 걱정의 마음을 담고 또한 그 백성이 지금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인간된 모습 자락 아래에서 이건 역시도 탐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내가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 곁에 그 모세가 올라가는 그 자리와 같이 나도 똑같이 거기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 여기에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바로 갈갈이 찢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자리의 모습에 절대 자기 힘을 가지고서 갈갈이 찢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못 올라오게끔 하시는 그 자리를 그 자리에 죽음이 있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단절에 들어가는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에,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나와 그 율법의 자리 아래에서 체결되어지는 율법 백성의 모습이다. 율법 아래에서 드러난 자들의 나와의 관계의 자락 아래에서 너희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음을, 들어와선 안 됨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 언약 백성의 자리 아래로 들어가는 이 율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너희들의 그 모습이라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 여기까지가 허락되어져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이시네. 그래서 그 율법의 모습이 은혜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자리를 만들고 완성하시는지 그것이 그 법조문의 자락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 지으시는 너희들이 너희 힘의 모습으로 내게 오겠다라고 절대 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너희 힘을 가지고서 너희들의 그 탐욕 그 욕심의 모습을 가지고서 갈갈이 찢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그럼 여기가 너희들의 죽음의 자리라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 그 예배의 처소에 들어감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의 모습을 밑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갈갈이 찢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자리를 위에서 아래로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래에 있었던 이 땅에 매여 있었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죽음의 자리를 율법의 죽음의 자리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이제 그 언약 백성의 자락을 들어오게끔 하신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 이게 무너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백성의 모습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 백성의 모습으로 쌓아 올리겠다라고 하는 내가 쌓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목사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 되는 자격의 조건과 요건이 그 어느 곳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한다면 제발 이 땅의 목사들아. 이 땅의 목사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히 하라라고 하는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축복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목사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 받으라고 너희들이 이사가고 너희들이 기업을 열고 회사를 열고 가게를 열고 그 학업이 있고, 그래서 내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러 오고, 기도를 받겠다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걸 제사장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그 목사라는 자리 아래에서 그걸 권력으로 갖겠다라고,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줘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목사가 제사장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기 양을 먹이라고 두셨기 때문에 그걸 똑바로 하지 않을 때 목사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 치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임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걸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서 밀고 들어가는 자, 그렇게 그것으로서 쌓아 올림으로 갈갈이 찢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력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여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걸 부러워하시지 말라고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행사하고 있는 그따위 모습들에 절대 인간의 눈을 가지고서 그 탐욕의 눈을 가지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던 그 열매를 바라보았던 그 눈동자의 모습으로 바라보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리는 바로 그 죽음의 자리라고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성공한 것 같은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그 쌓고 또 쌓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바로 그 삶자락의 모습이라고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너를, 나를, 우리를 칠까 하느라. 성도는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의 모습을 가진 성도의 자리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언약 백성의 자리가 이 율법 아래 놓여져 있을 때 한계라고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 율법의 자리,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율법 아래에서 매여져서 판단받게 되는 바로 그 자리라고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경계의 모습이 무너지고 그 십자가가 경계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길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에 경계를 넘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백성과 그 자락의 모습이 무엇을요?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을요? 너희들이 이 율법으로 맺어지고 세워지는 그 경계의 자락을 너희들의 힘으로 갈갈이 찢어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니들 스스로의 손을 가지고서 그것을 넘어 들어오지 말라고, 무너뜨리고 허물어내지 말라고, 그럼 거기에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려치시는 그 죽음의 자리밖에는 거기에 없다라고, 네 힘으로 찢는 게 아니라고, 그 성소의 휘장을 네 힘을 가지고서 아래에서 위로 찢어내는 게 아니라고, 네가 기도하고 네 신앙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하는 그 건물의 자락 아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고 외치는 모습으로 내가 강림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부르는 그 소리에 내가 감화 감동하여서 그 정성에 내가 감복하여서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변치 않는 모습을 우리 성도는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밖에 남지 않는 바로 그 자리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내 신앙, 내 믿음의 자락 아래서 내 손으로 무엇을 쌓고 있는 자인지, 무엇을 쌓아올리려고 하는 자의 모습인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내 교회의 터가 악한 지역이 아닌지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살피시란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전하는 자의 입술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백성이 알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양식을 가지고서 먹게 되는, 그 속에서 자라게 되는, 살게 되는, 이걸 먹이고 치는 바로 그 목자의 삼자라 가래,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전해드려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자들의 모습의 삼자락이 율법 아래 놓여져 있었던 바로 그 자들 그때의 그 상태의 모습임을, 그 율법으로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자리, 봐라, 니들에게 율법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너희들의 모습은 이것이라고. 그리고 그 진정 그 모습이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날 때내 참된 율법의 자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제발 알라라고. 이게 법의 조문으로 너희들이 지키고 알게 했을 때 너희들에게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너희들이 절대 들어와서도 안 되는 바로 그 자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요? 이렇게 허락하신,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게끔 되어져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도의 자리고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쌓아 올리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모습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쌓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되어지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무엇을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의 모습들에게, 언약 백성의 모습에게, 그 성도의 자라게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자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알게끔 되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자리, 바로 그것이 십일조가 드러난, 십일조들이 모여져 있는 모습임을, 십일조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